만찬의 성과요?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? 제가 이게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. 어제 국회 요청원 이후에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을까요? 좀 기다려보시죠. 어제 만찬에서 현안 관련 얘기가 없어서 사실상 빈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 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. 어제 그 모두 말씀 없었다고 인사말 같은 거 없었다 들었는데 혹시 어떤 거 준비하신 발언 내용 같은 게 있었을까요? 지켜보시죠. 어제 독재 요청 다시 하신 이유는 뭘로 알면 될까요?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?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눌 만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. 네, 독재 요청이 한번 거절됐었고 그리고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정 갈등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? 정치는 민생을 위해서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겁니다. 그 과정이죠. 너무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추경호 대표와 3자 회담도 고려하시는 걸까요? 지켜보시죠. 저는 대통령님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제 만찬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? 만찬의 성과요?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? 오늘 제가 이게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. 이렇게 뭐 일도양단으로 뭐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으려는 생각은 아마 저랑 같을 겁니다.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. 비슷한 얘기들 다 대부분 한 거 아니에요?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현안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당대표인데 뭐 얘기하고 싶은 뜻에 못 알아하고 그런 거에 답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? 지켜봐 주시고 결국은 정치는 민생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고 해결하려는 노력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그러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